부평 깡통시장에 왔어요. 인천 부평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이 부평 깡통시장은 대한민국 1호 야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7시 반이 되면 상인분들이 개장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나이트라이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먹을 것도 중요하고요. 이 야시장에서 어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많이 봤는데 여기 랍스터를 팔아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 이게 랍스터고 이거는 쇼림프래요. 소고기랑 쇼림프. 이 랍스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안 먹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저 랍스터 꼬치 하나 주세요. 드시고 나면은 네. 아마 못 잊을 거예요. 배를 못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살 부분이에요. 그걸. 네. 자, 드시고 한번 터져나 보시면은 있는 그대로 다 웃으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요, 사장님. 야. 드시고. 쫄깃쫄깃하고 13,000원에 그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어디 가도 이거 포장이 그래서 있죠. 이게 지금 와인에다가 그릇만 좋으면은 이거는 엄청 비싼 거예요. 사장님 이거 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랍스터 알 처음 먹어봐요. 진짜 이게 야시장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싼 값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 내 몸은 늙어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 답은 못 잡게 더 예쁘게 만들어 놓을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 봬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음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진짜 특이한 음식을 발견했어요. 냉면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면 끼가 고수 끼가 부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냉면 고수 부치고 이렇게 철판 위에 구워합니다. 아, 그럼 이게 중국 본토 음식인가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이 음식은 중국에서 어디 봐도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 세 가지 맛이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 전 이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말이랑 버거랑 섞인 맛이에요.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버거에 계란말이 넣어서? 맛있어요. 옆에 놨고요. 사장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탕구 손이 와서
맛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진사도원. 이거 예. 되게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또 안 와요? 마라탕처럼 유행할지?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기 깡통시장은 전 세계 음식이 모여 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쌀국수 가게 하나가 굉장히 특색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과 베트남 음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어묵 쌀국수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짭조름한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도 시원합니다. 네, 어묵탕 국물 같기도 하고 베트남 쌀국수 국물 같기도 하고 시원함에 시원함이 더해지나? 가격이 거기다가 7,000원이면 진짜 이 시장에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을 가격이라서 퓨전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 것 같아요. 진짜 현지화의 노력이 진짜 돋보이고 창의성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묵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어묵을 가지고 쌀국수를 만들다 보니 이 식감이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침마다 저희들이 가장 깨끗한 기름에 오늘 소진할 것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그곳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 오늘 제대로 부산의 맛을 보고 갑니다.